이제 고민 많이 했는데 그 친구도 서로가 아름다운 추억이니까 정말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19살 때 여의도 증권거래소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데 정말로 제 이상형인 거예요. 그 순간 정말로 영화처럼 모든 게다 정지가 되더라고요. 그 친구에서 정말 빛이 나고. 아, 그래. 일단은 연락처를 받아놓고 그러고 20살이 되면 고백을 하자. 아, 용기를 냈어요? 네. 우와. 그래가지고 딱 뒤 돌아봤는데 정말로 거짓말처럼 뿅 하고 사라진 거예요. 아, 어떻게 해. 그러다가 이 별관 만났어요? 별관 그거를. 대본 리딩실에서 어머. 대본을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. 복도에서 또닥또닥 여자 하이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나는 그때 저는 남자 주인공이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자 주인공이구나 하고 대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하이힐 소리가 또닥또닥또닥또닥 하면서 제 앞에서 멈추고 한 아이가 앉아요. 딱 이렇게 딱 봤는데 그분이야? 6개월 전에 길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? 증권거래소 건너편에서 어머 스쳐 지나갔던 놓쳤던 그 아이가 앞에 딱 있는 와 대박. 여기 지금 표정이 드라마네요. 정신 차리고 대본을 이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봤죠. 내가 여주인공하고 걸리는 신이 있나? 뭐가 있나 없나. 남자 주인공이 아니까 단 한 신도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와 얘를 또 이거 놓치고 그러면 얘를 어디서 만나나 언제 만나나 그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가 상석을 봤는데 농님께서 똑같이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. 그러다가 미영아 너 내가 좀 더 비중 있는 역할을 줘도 되겠니?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재밌네. 이거를 놓치면은 작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여자를 놓치니까 저는 목을 맬 수밖에 없죠. 그래가지고 감독님한테 제가 저는 뭐든지 하면요 30분만 하면은 프로처럼 할 수 있습니다. 남자 대 남자로 허세가 있었어요. 20살 때 이렇게 아주 촬영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 발전차 기사 아저씨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잠깐 좀 자리 좀 피해달라고 제가 이 친구한테 고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수석에 앉히고 전 발전차에 딱 앉아가지고 프로포즈를 했죠. 그리고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고 아름다운 추억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추억이 맞아요. 아니 어느 순간 제가 좀 저 명훈 씨 이렇게 봤는데 최민호 씨 얘기를 너무 재밌게 들으시더라고요. 네, 재밌게 듣는 것까지 좀 죄송한데 모니터원이에요. 아니 명훈 씨도 이제 명훈 씨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저도 머릿속에 드는 게 이제 뭐 아 나는 약간 특혜 받은 방청객인가?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. 아, 그리고 어느 순간 김준호 씨는 정명훈 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. 저는 여기서 분명 이러고 있다. 아니, 그러니까. 긴데 재밌게 쉽네. 아니, 근데 사실 이게 포인트인데 긴 얘기거든요. 네, 맞아요. 이게 다른 이거 다른 분들의 수면은 솔직히 좀 지루해서. 궁금하다. 제가 좀 끊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, 야, 얘기가 너무 빨려 들어가게 재밌어가지고.